어느 학교인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기출용 문제였어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아, 가림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 이게 진료실이 있어요. 그다음 주사실이 있어. 진료실 넓이가 얼마야? 20N. 20N이죠. 주사실은? 56-1. 근데 잘 물어볼게. 이거 환경비 얼마야?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20? N이죠. 얘는? 루트? 56-N인데? 아닌데? 모두 자연수래. 그 얘는? 루트 2의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이죠? 네. 얘는? 아, 얘는 뭐 상관없다. N값 구해보도록 해야 되겠네? 얘들 한 명이 이래는 모두 자연수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N의 값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5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서 제곱수를 얘기하는 건데? 잘 봐. 56보다 자연수를 빼준 거니까 작은 거지. 56보다 작은 제곱수 49가 있지. 네. 36이 있죠? 네. 25가 있죠? 네. 16이 있죠? 9가 있죠? 4가 있죠? 1이 있죠? 이해가냐? 1, 2, 3, 4, 5, 6, 7. 이해가냐, 안 가냐? 네. 이해가? 그러면 49가 되려면 n의 값은 얼마입니까? 7. 7이죠. 그 다음 여기 n의 값은? 6. 36이 되려면? 20. 20이어야 되죠. 아. 그 다음 25가 되려면 n의 값은? 20. 30? 1이어야 되겠죠. 16이 되려면 n의 값이 얼마? 40. 40이죠. 그 다음 9가 되려면 n의 값은 얼마? 40. 40? 7. 7이냐? 그 다음 여기 4가 되려면? 52. 52.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려면? 55. 55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봐. 요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뭘 찾아야 될까 이거? n은 5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 해야 돼. 5의 배수가 아닌 건 일단 싹 다 탈락인 거야. 얘 탈락? 얘 탈락? 얘 탈락? 몇 탈락? 그 다음 5의 배수 중에서도 5 곱하기 제곱수 해야 돼. 얘는 5 곱하기 4지. 얘 돼야 안 돼? 얘 되지? 돼요. 얘 되죠? 일단 얘 되죠? 그 다음 얘 돼야 안 돼? 5, 8의 40이죠? 돼요. 안 되죠? 얘는? 11이니까 당연히 안 되지. 네. 이해 가 안 가? 네. 아, 그럼 n의 값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20밖에 없죠. 어, 이거 문제 괜찮은 문제예요. 양쪽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되고, 요것들은 특별한 조건들 찾아야 돼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럼 20. n이 20이라고 그랬고 주사실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20만 넣으면 되죠? 네. 답은 뭐라고 써야 돼? 30, 30. 답은 36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막 6이라 쓴 새끼도 있었고 막 20이라 쓴 놈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 결국은 주사실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뭔 말하는지 알까?